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헤라의 마음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합니다. 제29화 특별대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다 세 번째 시간.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영화에 보면 항상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죽을까 너무 두려워하고 죽음이 뭘까 생각하고 심지어 권총 자살을 시도했는데 총알이 없어서 살아났다 그런 영화를 정말 집착적으로 거의 1년에 한 편씩 만들면서 지금 거의 나이가 한 70이 넘도록 매년 영화를 만들어요 그렇게 근데 또 그 반대로 너무 삶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정말 항상 영화에서 되게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연애하고 이런 내용을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정말 그런 생기에 대한 집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게 그 분은 두 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 존재의 수치와 그 수치가 그 수치를 보고 봐서 그 수치가 죽을까 봐 두려움. 그러니까 영화가 이거잖아. 죽을까 봐 두려운 거. 그게 뭐야? 수치가 죽을까 봐 두렵지. 네네. 그래서 이걸 안 보는 순간 바로 수치가 돼서 존재의 수치가 네네.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영화를 또 찍고 아니면 죽을까 봐 두렵거나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 자기 속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 자기의 존재의 수치의 에고를 네. 보는 게 두려운 이 눈이 있단 말이야. 네.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네. 사라져서 이 수치 에고를 보면 이 수치가 죽고 네. 그러면 두려움이 또 올라와서 이 존재의 수치와 두려움은 하나거든? 네. 이 두려운 눈으로 또 보면 이 두려움을 인식하고 네. 존재의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존재의 수치를 또 보게 되고 네. 그럼 존재의 수치가 또 죽고 네. 그럼 두려움이 또 내려가고 네. 이러면서 깨달음으로 가거든. 네. 사실은 이 두려움으로 보는 눈이 사라질 때 네. 우리가 반야지의 눈이라고 하잖아? 제3의 눈이 떠지는 거야 점점. 네. 이게 두려움이 사라질수록 자기 존재를 수치스러운 존재를 훅 보거든. 극단적으로 두 가지 에고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그 에고가 하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에고의 네. 통합. 두려움, 존재의 수치와 그 두려움이 버림받은 존재의 두려움이 하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이게 마음공부거든. 네. 그 괴리가 클 때는 엄청 괴롭지. 지금 엄청 괴로운 상태고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게 이제 어떤 보면 특이한 마음 세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마음 공부를 하면 또 쉽게 또 인지할 수 있어. 너무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네. 존재의 수치도 너무 적나라하게 느낄 것이고 네. 버림받은 애고에 죽을까 봐 두려움도 엄청 느낄 거니까 또 할 수 있단다. 연락을 해봐. 그분은 진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상태인 거야. 네. 분열돼 있어서 굉장히 네. 인정을 안 해주는 상태. 네. 네 수치를 딱 보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네 두려움을 안 보면 그냥 수치 자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널 막 공격하면서 수치스럽다고 하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을 인식해야 돼. 가짜라는 거. 아, 내 수치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못 보게 하는구나 하고 네 수치를 딱 인식해야 돼. 그럴 때 수치가 죽고 다시 또 두려움 느끼고 이게 반복하면서 수치 두려움 반복하면서 이 에고가 죽어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하나가 통합이 돼. 이게 하나라는 거 아는 때가 와.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는 거지. 원래 있지도 않은 에고였다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가 수치스럽다는 거. 존재하지도 않았던 마음이라는 거 인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좀 정신 세계가 남하고 다르게 느껴진 거구나. 예술가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예술은 그 마음 세계에 완전 빠져야 되니까 네. 그 마음 세계를 그냥 분별 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객관적인 정신 차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에고는 할 수가 없지. 약간의 그 마음에 완전히 빠져서 그 마음 자체가 돼버려야 하는 거고 마음 공부 돼서 깨달은다는 건 예술가이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네. 이렇게 밖에 빠져나와서 보는 거지.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본 세상은 자체가 예술 작품이야. 이 세상에서 예술 작품이 아닌 게 없어. 너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저 우리 순돌이도, 응?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감옥조차도 모든 게 거대한 세트장이고 예술 작품이야. 그걸 이렇게 보고 관조하고 내가 즐기는 본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지.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일 의식세계가 빠져있지 않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 존재의 수치를 딱 인정해주면서 나를 예술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작품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찰리 채플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냉철하면서 그 예술을 하는 네. 그 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가까이서 보면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마음의 눈을 얘기한 거야. 많이 빠져나오고 객관화시킨 사람이지. 빠졌다기보다는. 그래서 자기 자체조차 그 예술작품 피사체로 만들어서 막 연극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이랬잖아. 의식 수준이 일반인보다 많이 높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술가도 마음을 보여주지만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느냐는 다 달라. 네. 빠진 사람도 있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네. 빠져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래야 아름다워.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존재를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 여기 두 번째 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여자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인류의 대다수가 깨달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주를 이루는 장관을 보는 것.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예술 작품을 남기는 것. 이게 제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더라고요. 깨닫게 되면 다 하게 되지. 내 존재를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네. 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헤라의 마음 라디오를 통해서 이거 네. 네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나를 여자로 인정하는 것도 네가 지금 네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네. 부드럽고 사람 마음 알아주고 팟캐스트에 올리면서 네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네 존재를 하나씩 인정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의 조건 없고 순수한 사랑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남자와만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도 조건 없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 중에 너는 남자랑도 할 수 있고 여자랑도 헤라님간도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남자가 나타나면 남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더 공부되고 깨닫게 되면 인류의 대다수가 깨달아서 이런 장관을 보고 예술 작품도 네가 깨달아서 멋진 예술 작품을 남길 수 있겠지. 이거를 쭉 적어서 타임캡슐에 넣어놔라.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네가 네. 꺼내본 타임캡슐에 넣어놔봐. 그러면 이루어지지. 헤라님은 그 인류가 깨어나는 거 말고 또 있으셨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공부되기 전에는 나는 헤라TV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나 자신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엄청 나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라고 했던 게 모든 걸 완벽하게 엄청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예를 들어 아름다운 몸매 가진 여자를 보면 막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미친 듯이 휘트니스를 해서 예전에 사이판 갔을 때 어떤 흑인 여자가 이렇게 탑브라에다가 이렇게 통바지 입은 걸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해서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막 운동하고 달걀 흰자 먹고 막 단백질 파우더 먹고 해가서 정말 몸매를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복근 있고 왕자 있는 거 딱 만들어서 우와. 20대 때는 수영장 가면 별로 수영하는 거 안 좋아해. 거기 걸어다녀 주로. 그러면 남자들 다 쳐다보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몸매 갖고 와서 복근 입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 요새는 많은데 그치? 그래서 막 그렇게 살고 요리도 한번 미치면 아 요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한식 중식 막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한상 쫙 차려내고 약사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뭐 한약 배울 때도 그렇고 막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살면서 나는 나를 다 표현하고 살아 이렇게 착각했었지. 그건 표현한 게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나를 막 채찍질하면서 너 이쁜 여자에 대해야 되지. 너 요리 잘해야지.
너 한약도 잘 짓고 약사로서 완벽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학대하고 사는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게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자기 표현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건데 학대한 건 뭐야?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서 학대한 거지.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싶다는 내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너희들이 나 인정해 사랑해줘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야. 그 마음을 인정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리고 내가 완벽해질 필요도 없었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마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학대하면서 그게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면 막 노래 막 신나게 부르고 뭐 춤추고 음식하고 뭐 하고 해서 잘하고 1등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심지어 수치스러운 존재고 열등한 존재고 이런 내 마음 좋고 나쁜 모든 마음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나로 받아들이는 거지. 열등한 나도 내 마음도 수치스러운 내 마음도 완벽한 내 마음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도 외모 열등감 가진 내 마음도 인정하는 거잖아. 그게 자기 표현이지. 알고 보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나 못생겼어. 그래도 괜찮아? 못생긴 너도 사랑해?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래서 진짜 자기 표현은 마음 공부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우리 수민이가 얘기했던 어떤 남자와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걸 알았어. 인류와 불타는 사랑을 하고 싶었구나. 네. 세상 모든 사람과 내가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하고 싶었구나. 네.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되고 아우 제 헤라를 보면 나는 진짜 시원해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네.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 존재 자체로. 나도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자원성과 헤라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헤라TV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내 자기 표현이고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더 친구가 되고 꼭 인류를 뭐 더 무의식을 알고 깨닫게 한다. 이런 거창한 걸 떠나서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사랑하고 싶고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해지고 싶고 나를 내 존재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내 자기 표현하고 싶은 내 인생의 지금은 모토지.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그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이 세상에 헤라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나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막 어우 멋져 시원하다 행복해 뭐 이런 마음 네. 사이다 청량음료 같기도 하고 보면 부드러운 밀크쉐이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쌉싸름 커피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인생에 일종의 행복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그게 내 표현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고 그래. 그리고 그거가 주된 목적이고 내 에고에 그거의 부수적으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나를 좋아해야 마음 공부를 하고 또 헤라TV도 듣고 하니까 그들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무의식이 인정이 되고 행복해지고 깨닫고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나 이기심 아니면 이타심이었거든. 내 존재를 죽이고 누굴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거나의 구도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행복한 게 내가 자기 표현하는 게 인류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나도 행복하지만 그들도 공부에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깨어나서 공부돼서 깨닫게 되고 우리 모두 공통선에 연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삶에서 또는 너한테 희생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때 인류는 행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봐 이러면 행복해 이걸 알려주고 사람들도 전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지 않아.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거잖아. 인류는 인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 그치? 공통의 선을 포기해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자기의 표현을 해서 행복하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을 쓰면서 사는 삶이 자기도 행복하지만 우리 모두 인류의 공통선을 향해서 가는 삶. 인류 하나하나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고 더 이상 남의 인생에 시시비비하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목적지향적인 삶보다는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은 헤라의 마음 라디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따가는 헤라 TV에 최선을 다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예전에는 목적지향적인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이 순간 내 존재와 상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상대 그리고 헤라의 마음 라디오 청취자들과 그 마음 에너지와 함께 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헤라가 있는 거지. 음악 한 곡이 나오는 동안 휴식을 취하며 올라오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마지막 장에 사랑빛님 네 드리는 곡 사랑님 태어나기 전에 저는 무엇이었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저 본래라는 것은 에너지체인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 특정인을 부모로 태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본래는 사랑의 에너지라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엄청난 관념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굳이 본래가 많은 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사랑 에너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죽을 때의 마음 에너지 상태로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자살하면 죽을 때의 에너지로 고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사랑 그 자체인 본래가 사람으로 태어나 안 좋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전생의 업과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헤라님께서는 전생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사랑 에너지인 본래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왜 태어나려고 하는 건가요? 삶과 죽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네요. 헤라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비님은 이게 머리로 이렇게 다 질문을 하니까 네. 이거 대답을 해도 머리로 알아들으면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도 일단은 머리를 모르셨으니까 제가 머리로라도 어떻게 대답을 합니다. 알아들으시는 만큼 알아들으시고 마음 공부를 더 하셔서 마음으로 본인이 체득하시는 게 진짜니까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래라는 것은 에너지체인가요? 본래라는 것은 에너지체라고 할 수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어떤 에너지체로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죠. 근데 텅 비어 있지 않아요. 또 꽉 차 있어요. 왜? 본래에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되고 소멸하면 또 본래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대는 에너지체이지만 또 그게 아닙니다. 허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허공도 사실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꽉 찬 허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에너지체는 아니에요. 그냥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이 생성 소멸을 반복하는 근원이에요. 마음자리의 근원, 본래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넘어선 그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특정인의 부모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 질문하신 분은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장미예요? 나는 왜 백합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왜가 없어요, 마음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아니, 이 핸드폰을 보세요. 왜 핸드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마음을 느낄 뿐이에요. 그냥 존재. 존재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얼굴이 이런가? 이유 없어요. 그냥 장미꽃을 보고, 너는 왜 장미꽃으로 태어나니? 말이 됩니까? 마음 안에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이유를 묻는, 애고가, 바로 두려움 애고죠. 두려운 애고는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평생을 다 헛되이 보내고 그리고 항상 앞일이 어떤 게 일어날지 알아야 되고 뭘 머리로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어땠었나?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묻고 답하는 애고가 있어요. 그 애고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그대가 좋아서 그랬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장미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본래는 사랑의 에너지라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엄청난 관념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알려면 미움을 알아야 사랑을 알아요. 고통을 모르는데 행복을 어떻게 압니까? 엄청난 고통이라는 선물을 풀어야 축복이 나온다고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의 몸인 업장인 이 몸과 마음 고통을 가져야 이 고통을 뚫었을 때 사랑과 행복을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 다 모르는 그냥 본래 상태로 있든지 해야지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고통은 필연적이죠. 수치라는 고통은. 그 수치를 뚫었을 때 사랑을 알게 되고 행복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사랑을 알려주려고 엄청난 관념 에너지를 준 거고 그래서 관념 에너지가 아주 큰 분일수록 큰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관념 에너지를 버렸을 때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수행자들한테 당신은 관념이 지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칭찬인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 관념을 뚫었을 때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고통과 수치와 사랑은 비례하니까. 응? 굳이 본래가 많은 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뭘 것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랑을 알게 하려고. 기쁨을 알게 하려고. 기쁨을 알려면 슬픔을 알아야 되는데 온갖 슬픔과 고통을 줘야 그걸 뚫었을 때 엄청난 기쁨과 행복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사랑 에너지로 돌아가나요? 그렇죠. 아니면 죽을 때의 마음 에너지 상태로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본래 상태에 그대를 만든 근원 에너지인 본래 상태 인식이 안 됐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는 깨달은 존재 맞아요. 우리를 만든 근원 에너지는 본래니까요. 그 본래 상태도 있고 죽을 때 업청산이 안 돼서 깨닫지 못했으면 그 관념은 그냥 있으니까요. 그때 마음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둘 다 있죠. 자살하면 죽을 때 에너지로 고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사랑 그 자체인 본래가 사람으로 태어나 안 좋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사랑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군요. 그대는 사랑은 나쁜 거 안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불행함도 없고 고통 수치도 없고 안 좋은 에너지도 없고 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미움도 사랑이고 고통도 사랑이고 수치도 사랑이고 열등이도 사랑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낄 때는 사랑이고 아무리 좋은 사랑도 거부하고 인정을 안 할 때 그게 수치며 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있어요. 시시비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나쁜 것이다.
이 세상에 나쁜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모든 게 사랑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로 질문하시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면 그대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좋은 에너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에너지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하니까 사랑은 좋은 에너지, 미움은 안 좋은 에너지 얘기하지만 이건 인간의 분별심일 뿐이지 마음파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안 좋은 건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왜? 사랑에서 나왔으니까요. 존재함이 사랑이고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이 사랑이고 느낄 수 있음이 사랑이고 죽을 수 있음이 또한 사랑이에요.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 자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사랑 자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마음 공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전생에 없고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헤라님께서는 전생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태어나기 전엔 사랑 에너지인 본래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왜 태어나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헤라님이 전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뱀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닭으로 태어났다가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생이 왜 없습니까? 있죠. 전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전생은 부모예요. 부모의 전생은 할머니 할아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전생은 그 위에 부모입니다. 못 깨달았으니까 자손을 낳아서 그 아이에게 내가 못한 숙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업을 닦고 내 관념을 청산해서 좀 깨닫자. 내려버리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의 전생이죠. 우리 부모가 다시 환생한 거야, 내 몸으로. 내가 말한 전생이 없다는 그런 전생이 없는 거지. 내 전생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예요. 그리고 자식은 내 후생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마음 공부해서 깨달으면 나도 같이 그때 해탈합니다. 그래서 전생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있죠. 무슨 기준? 기준이 그런 머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이렇게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 자식 그리고 가난한 이런 기준. 자,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의 자식과 가난한 사람의 불쌍한 거지의 자식의 무의식이 같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돈 많고 이래서 이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불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느끼는 슬픔은 별로 안 슬픕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자도 슬퍼요. 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죠? 거지도 동량 한 500원 받으면 부자가 주식 막 응? 얼마큼 증여받는 것 만큼 기뻐요. 마음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희노애락이 다르지 않은데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을 보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같아요. 무슨 기준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아요. 단 한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돼요. 내가 경험해 보고 싶어. 여자로 엄청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엄청 그게 부모의 한이죠. 그렇죠? 엄마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그런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아주 예쁘게. 그래서 막 살면서 계속 여자로 이쁘다고 인정받고 싶어. 내가 만약에 한 푼 주세요 하는 거지의 마음을 너무 보기 싫어서 버리고 그 남한테 이렇게 도움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거지로 태어나요. 그 한을 풀어야 깨달으니까 각자 자기의 부모 가지고 있는 한을 풀려고 태어나서 그 한을 풀어주면 부모가 편안해지고 나는 깨달음으로 가게 되고 내가 그 한을 내 일생에 다 풀면 나는 깨닫게 되고 내 조상을 다 해탈해서 천도시키지만 내가 내 일생에 그 한을 다 못 풀면 그 한 남은 한은 자식한테 후생인 자식한테 물려줘서 얘가 또 그걸 물려받아서 또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인류가 자기의 그 마음을 안 보고 옆장 청산을 안 하고 관념을 보지 못하고 무의식의 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자기의 마음에 쌓인 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을 지금 점점 현실이 지독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걸 알아가는 과정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선택하고 안 하고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공평해요. 슬픔과 기쁨과 두려움과 수치와 열등이와 무어리의 강도는 다 똑같아요. 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빛깔이 조금 다를 뿐 그 힘듦은 다 똑같죠. 장가 죽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네요. 머리로 사시니까 이렇게 궁금하지. 예나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비님.
그런 모든 의문, 의심을 가지는 게 에고입니다. 그 에고의 그 머리의 생각과 이게 다 내려놔야 되는데, 두려움과 수치심의 에고가 막 계속 생각을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완전히 알아야 시원해지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짜 아시는 거는 자기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헤라님이 이신 전심으로 전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감이 되죠. 그대의 관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 이 말을 듣고 사람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네. 말은. 마음이 열린 만큼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음이 무의식이 많이 열린 사람은 헤라님 말이 바로 수긍이 되는 분이 있고, 안 열린 분은 저게 무슨 소리지?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남거나 답답하면 아직 그만큼 무의식이 안 열린 걸 아시고, 사랑비님, 더 한번 수행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간 또 헤라님 말이 가슴으로 들릴 날이 있어요. 가슴으로 안다는 건 논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훅 헤라님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알아지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각자 마음이 열린 만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사랑비님 이해하시는 만큼 그대가 열린 거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다 했으니까. 네. 자, 우리의 대담은 네. 이제. 자,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 사회자인 수미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네. 저랑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네. 이렇게 긴 시간 소통하고 얘기 듣고 네.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는 삶과 네. 죽음은 이럴 거야. 네. 근데 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까지는 삶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삶은 뭐 80년, 죽음은 뭐 3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분리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삶에 대한 집착만을 가지고 사니까 저는 수행을 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를 내가 청산해서 뭔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이렇게 그 집착 에너지로 이렇게 뭔가를 버리는 게 아닌, 이렇게 끌어 모으는 듯한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게 안 됐었는데,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나의 에고를 조금도 뭔가 내려놓을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아, 내 에고가 죽어도 되는구나. 내가 수치를 인정하고 꺾어도 되는구나. 수치를 느껴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로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떤 내가 수치를 느낄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정말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나를 더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에고가, 그 수치 에고가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본래로 다시 거듭나서 생생한 삶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삶은 항상 교차해.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랑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요, 수행자는. 죽으면, 에고가 죽으면 부활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고은원의 수행자를 보면 날마다 바뀌죠. 네. 아니, 우리 수미님이 헤라님 봐도 헤라님 바뀌잖아요. 네. 어제의 헤라님은 오늘의 헤라님과 달라요. 어제의 수치 에고는 죽고, 헤라의 네. 수치 죽고, 오늘 새로 거듭나고, 존재가. 오늘 또 죽고, 내일 거듭나고. 날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해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지, 정체되어 있고 쿠츠씨가 자기 죽음을 안 받아들일 때 멋진 삶으로 도약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육신에 한정돼서 난 계속 살아있고 언젠간 죽어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에고가 자기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본다면 수치의 에고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더 멋지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에고로 거듭나는 거란 걸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저의 안에 있는 제가 되게 모나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심지어 외모에서조차도 뭔가 막 그 마음에 안 들고 절대로 나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삶,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다 수치이고 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시 아름답게 그게 신비롭게 이렇게 피어나는데 본인이 계속 수치주고 있는 거지. 죽지 않고 그 수치고가 죽어야 되는데. 야, 우리 수미님한테 도움되듯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헤라의 마음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도 도움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포인트로 이번 이제 대담을 하면서 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삶과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그걸 육체에 한정해서 받아들이고 네. 마음 차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삶과 죽음이 둘 다 아름다울 수 있고 둘 다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데 그걸 편향된 시각에서 많이 봐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런 관념을 깨고 기꺼이 애고가 수치애고가 죽는 게 죽음이고 그렇게 죽을 때 그 죽음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 수치애고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그 삶은 오히려 괴로움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했어요. 많은 수행자분들한테 정말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 우리 수행 안 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 마음 공부를 왜 하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들, 삶을 잘 살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말 짧은 단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세상 그 어디보다 행복한 작은 마을이 있대요. 모든 게 다 축제 같고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행복하게 유지가 되려면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한 명의 어린 아이가 지하실에서 뭐 빨개 벗겨져서 이렇게 목에 목줄을 하고 정말 거지같이 밥을 먹고 막 배변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만이 고통을 받으면 이 마을이 다 행복하다는 전제 조건의 마을인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거에 대해 알게 돼요. 모르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한번 보고 나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마을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마을을 떠난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소설에. 마음에 되게 큰 충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자기의 수치의 애고를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그 소설이 되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보고 그냥 산다가 아니고 네. 기꺼이 개를 끄집어내서 네. 같이 고통을 받더라도 네. 더 이상 행복은 필요 없어. 네. 행복하지 않더라도 너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야. 네. 단 한 명도 고통받지 않고 살아야지 하면서 같이 그 짐을 나눠줬더라면 네. 가짜 행복은 사라졌을 거예요. 가짜 행복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이 오히려 고통이 행복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정답이 아니고 그걸 보고 나서도 내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도 정답이 아니고 그 아이를 꺼내서 네가 하듯이 너의 고통을 같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돼. 너도 우리랑 같이 적당하게 고통도 느끼고 같이 살자. 이게 답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근데 지금 마음으로 해석해 준 것처럼 마음에서 항상 그렇게 하는 애를 네.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고 그쵸? 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아이를 기꺼이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해서 밖으로 꺼내서 걔를 풀어주면 네. 그 소설의 결말이 이렇게 날 것 같아.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네. 마을이 됐다. 네. 우리 마음 공부 그거죠. 마음의 감옥에서 무의식에서 그 아이를 수치스러운 아이를 꺼내주는 거잖아요. 꺼내서 너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 수치스러워도 괜찮아. 너는 우리 식구야. 우리 마을 가족이야. 이렇게 딱 인정해주는 순간 그들은 뭔가 허상에 갇혀있는 거죠. 이 아이의 희생이 있어야만 이게 유지된다고. 그게 우리 관념의 망상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수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수치스러워지고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망상 끌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야. 꺼내주고 인정해주는 순간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이 두 배가 되는데 누구의 수치와 고통을 딛고서만 얻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거 생각하는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죠.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일미진중함시방 티끌과 우주는 하나거든요. 뭐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소우주라 어떤 한 명의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전체는 하나예요. 고통받는 그 사람도 전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에서 볼 때 그만큼 불행한 거지.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지고 한 명이라도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 전체 무의식은 고통받고 있는 건데 착각하는 거죠. 누군가 희생을 딛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마음 세상을 이제 거기서 보여준 것 같네요. 그 소설에서.
이제 저에게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네. 헤라님은 어떠셨어요? 이거를 하시면서. 이걸 하면서, 저는 이제 질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의 그냥 언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아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표면의식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고 좀 깊은 무의식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각자 다 느끼는 죽음과 삶은 다 다르구나. 또 에고는 정말 다양한 꽃과 같이 다 다르다는 느낌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강의나 대담을 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지만 이해가 깊지만 두려움이나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객관화돼서 좀 느껴보고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는데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그 여자나 남자의 그 몸이나 벗은 나체 사진이나 성기를 보면 굉장히 수치가 올라오고 뭔가 그런 건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 되잖아요. 그게 관념이죠. 그런데 과학적인 어떤 인체 해부도 같은 걸 딱 놓고 설명할 땐 그건 수치가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워요. 그런 어떤 성기라든가 나체 사진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삶과 죽음도. 뭔가 그 이상한 두려움과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뭔가 죽음을 투명하게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괴롭거나 무섭지 않거든요. 그 시각을 갖게 돼야 기꺼이 애고가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고 얘기하면서 저도 또 정리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을 잘 얘기하기를 잘했구나. 애고가 어차피 수행이란 마음 공부나 애고가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고 이게 진짜라고 믿는 애고는 허상인 줄 모르는 애고는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행이 안 되고 죽음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죽음이 중요한지 모르니 삶도 중요한 걸 모르고 이러니 굉장히 이 주제가 아 잘했구나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뭔가 의문이 좀 풀리고 삶과 죽음을 너무 무겁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렇죠?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홀로그램을 만들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우린 사라지지 않는데 그 가짜에 매여갖고 공포에 떨면서 살고 삶을 죽음 살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을 때는 살고 싶어하고 이게 뭐잖아요. 허망한 삶이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모두가 깨닫는 시대가 되기 위한 삶과 죽음을 객관적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관념에서 벗어나서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을 할까요? 네. 되게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풀어주시니까 뭔가 진짜... 성도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막 그거를 오픈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더 아무렇지도 않게 수치를 벗어나서 두려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다는 관점에서 풀어주면 그것도 성도 인식하기가 좋겠죠.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미님의 다음에 촌철살인의 성에 대한 질문을 기대하면서 자 저 물러갑니다. 헤라 물러갑니다. 헤라의 마음 라디오 청취자분들 항상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 삶과 죽음의 주제가 여러분의 수행에 마음 공부에 또 삶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자운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자운선가를 검색하기 바랍니다. 무의식 치유 방송 헤라TV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